코로나로 집콕을 한 지 1주, 2주, 3주, 4주가 지났어요. 아무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매우 더러워요. 쓰레기가 너무 많아 발에 치어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철수는 뭘 했나 싶어요. 영희는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 철수를 불러요. 일일 교관 영희가 들어와요. 이제 본격적으로 분리수거를 해봐요. 먼저 투명 페트병이에요. 비우고 헹구고 라벨 대고 압축해서 버려요. 유색 플라스틱은 투명 플라스틱과 따로 분리 배출해줘요. 유색 플라스틱 차례예요.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해요. 라벨을 떼주고 은박지를 뜯어내주면 끝. 종이류는 철수가 나서요. 송장을 떼어내고 테이프를 제거해요. 신문은 신문끼리 따로 모아줘요. 노트의 스크린과 플라스틱 표지를 제거해줘요. 코팅지는 일반 종이와 따로 분리 배출해줘요. 쉽죠? 철수가 재활용하겠다며 새로운 쓰레기를 들고 왔어요. 영희는 쓰레기를 검사해요. 일반 쓰레기 천지예요. 정신교육이 필요하겠다며 따라오라고 해요. 영희는 본격적으로 철수에게 참교육을 실시해요. 치킨 상자 속 기름 종이는 이물질이 묻어 있어 재활용이 어려워요. 씻지 않은 컵밥이나 컵라면 용기 등도 마찬가지예요. 마요네즈, 케찹통, 기름통도 안에 음식물을 제거해준 후에 배출해야 해요. 다음은 분리배출 대상이 아예 아닌 품목들이에요. 과일망, 아이스팩, 고무장갑, CD, 깨진 유리와 조명유리, 보온보냉팩, 녹근, 도자기류, 볼펜, 샤프, 칫솔, 기저귀, 화장지 등은 재활용이 불가능해요. 다음은 폐비닐이에요. 반드시 음식물, 이물질, 스티커 등을 제거해줘요. 붙어있으면 재활용할 수 없어요. 그 외에도 식탁보, 은박비닐, 이불커버 등은 재활용 불가해요. 영희의 참교육을 받은 철수는 혼자 분리수거를 해요. 다 일반 쓰레기예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줘요. 종량제 봉투가 풀리지 않게 야무지게 묶어줘요. 영희가 흡족해하며 철수를 보듬어줘요. 철수는 결혼 후 처음으로 칭찬을 받아 행복해요. 참 잘했어요.